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틀 전에 제가 적심해 놓은 염자하고 용월, 프리티, 가임랑 너무 많아서 그냥 대량으로 한꺼번에 지금 분갈이 지금 적심해 놓은 거 한꺼번에 지금 하려고 지금 데리고 나왔고요. 우선은 요거 보시면 용월이죠, 용월. 요거다 이렇게 그냥 꽂겠습니다. 그냥 대량으로 그냥 저는 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저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개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다는 지금 두 개, 하나 양쪽으로 두 개만 이렇게 꽂고요. 깊이 꽂겠습니다. 항상 흔들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주 깊숙이 심어서 뿌리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안 흔들리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요건 좀 프리티. 요건 좀 프리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임랑인데, 요 가운데다 그냥 꽂아놔야 되겠습니다. 같이 크라고. 꼭 꽂아놓고요. 됐죠? 요거는 이제 입꽂이 지금 할 거고요. 요거 너무 바쁘고 많은 관계로 그냥 제가 풀분에다가 요거 배양토 보이시죠? 배양토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그냥 풀분에다 배양토만 넣고 지금 분갈이 아저 입꽂이인 거 적심한 거 지금 꽂고 있는다는 표현이 맞죠? 꽂아놨습니다. 왜냐면 이거 뿌리 내려서 옮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합니다. 가정집에서 웬 이렇게 많이 하냐고 깜놀하실 텐데, 취미 아닌 취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체수가 늘리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됐고요. 요거 지금 배양토하고 배양토만 풀분에다가 제가 해놨죠? 그래서 그냥 이거 배양토에다 그냥 꽂아놨습니다. 한 이틀 전에 적심해놓은 거 꽂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분갈이보다 계속 이제 물줄때 이거 튀지 말라고 지금 소림마사 하고 있죠? 복토 이렇게 소림마사로 살짝 위에만 이 밑에는 다그 배양토입니다. 적심해놓고는 항상 풀분에다가 이렇게 배양토만 넣어서요. 흔들리지 않게만 심어주면 됩니다. 꼭 꽂아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이제 프리티. 프리티도 요거 지금 풀분에다가 배양토만 넣어서 적심해서 지금 한 이틀 전에 제가 적심해 놓은 겁니다. 요새는 하루만 돼도 다 밑에가 꾸덕꾸덕 말르죠?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네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적심한 거 지금 마무리했고요. 먼저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요. 원래 많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하나 사부작 사부작 하기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요거는 이제 염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렇게 하나씩 그냥 꽂으려고 지금 데리고 나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놓으면 이 뿌리가 지금 내린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주고요. 모자라는 거는 배양도 좀더 넣고요. 요거는 복토를 중립마사로 제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뿌리가 흔들려서 뿌리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 했고요. 우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라 이렇게 두 개씩만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 풀분에다는 제가 뿌리만 내리기 위해서 그냥 꽂아놓는다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염자, 돈 들어오는 염자, 이거는 이제 세 개 꽂아. 먼저 요거는 풀분해 되는 건 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배양토만 지금 해서 우선 대충 꽂아놓습니다. 마무리는 같이 할게요. 그래서 친구가 어렵다고 가져온 염자 적심해서 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버리기도 해서 뿌리 내려서 뭐 데려 간다 그러시면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식물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살려놔야지 일단은. 살려놓고 나중에 봐야죠. 예, 다시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꽂고요 일단. 언제나도 잘 크는 게 염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만 내릴 수 있게 일단은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같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됐죠? 제주대로 좀 세워서 해놔야 엄청 많이 지금 해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 마무리 했고요. 심는 건 다 심고 이제 이거 중림바사로 제가 마감합니다. 이렇게 배양토에다가 그냥 꽂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거 마감으로 이렇게 중림바사로 마감하면 끝납니다. 염자. 이렇게 해서 중림바사로 채웁니다. 나중에 이제 물 줄 때 튀지 않고 이게 배양토만 해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물을 주면은 얘들 배양토가 둥둥 떠서 올라온답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제가 친구 집에서 갖고 온 염자 적심해서 지금 한 이틀 정도 말렸죠? 말리고 지금 저 배양토 넣고 중림마사로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중림마사로 이거 마감하시는 거는 물 주고 할 때 이렇게 하고 이게 뿌리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제주대 역할도 합니다. 중림마사 이렇게 해놓으면 복토.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많아서 양이. 그래서 가임낭 이렇게 고스티 이렇게 해서 둘넷 여섯 열세 포트 오늘 적심한 거 분갈이보다 그냥 꽂아놓는다는 표현이 맞죠? 지금 열세 포트 지금 분갈이해서 이렇게 염자하고 용월 고스티 가임낭 프리티 이렇게 해서 열세 포트 제가 지금 해놨고요. 요 위에다만 살짝 물만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한 번씩만 이렇게 뿌려주면 돼. 이거 이틀 전에 지금 날씨가 지금 더운 관계로 다 뿌리는 아니 줄기는 다 말랐고요. 흙만 이렇게 좀 가라앉으라고 이렇게 먼지가 하고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이제 마무리 된 겁니다. 그래서 13포트 오늘 지금 적심 분갈이 지금 마쳤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28도고요. 비닐하우스 온도 습도는 제로입니다. 건조해서 지금 제로로 떴고요. 이렇게 염자 크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